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긴 눈이 내린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입니다. 오늘도 뷰잘 남녀가 돌아왔어요. 아이 참, 왜 이렇게 안 온다? 레오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게 뭐람? 러쉬에서 크리스마스마다 출시하는 윈터 컬렉션이야. 누나가 지금 내 크리스마스 선물 첫 번째 주자야. 영광인 줄 알아.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뜯어볼까? 응. 빨리 뜯어봐. 산타 할아버지다. 얘는 펭귄이고 핍이라는 이름을 가진. 핍핍.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오, 대박. 왜 근데 크리스마스에만 이렇게 이벅지가 나와? 글쎄, 뭐 연인과의 로맨틱한 그런 밤을 위해서랄까. 욕조에다 풀어서 휘휘 저으면 색깔도 너무 예쁘고 향도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뭐 릴렉싱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짠. 산타 모자 쓴 공룡? 맞아요. 산타 사우루스예요. 이거는 입욕제고 요거는 거품을 내는. 아, 이렇게 휘휘 젓는 거? 맞아. 버블 바야. 산타 사우루스 투하. 이제 거품 나기 시작한다. 막대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 우와. 그러니까 리유저블이라고 하더라고. 스파이 온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나. 귀엽다 이것도. 이것도 입욕제인데 이거 색깔 어떻게 바르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이런 원통을 좀 준비했다고. 이게 뭔데? 넣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이 펄감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진짜 목욕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초호화 럭셔리 그런 약간 목욕을 할 수 있겠지? 맞아. 입욕제 하나만 있어도 진짜 집을 스파로 바꿔버릴 맞아.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진짜 매력적인 제품이야. 크리스마스 날에 연인과 함께 같이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써봐. 아, 몰라. 넘어가. 다음. 그 다음 제품은 뭐야? 오늘 완전 홀리데이 끝판왕들만 모였어. 짠! 우와! 레오도 좋아할걸? 골드 립스틱이야. 와, 색감 대박.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뭐? 립스틱인데 입술에 뿐만 아니라 눈가에도 바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써볼게. 등에다가 섀도우로 바를 때는 이렇게 넓게 바르면 되겠지? 이 펄 섀도우가 필요가 없어요. 입술에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되게 엄청 막 진할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이게 글로시한 느낌이 나고 볼륨감 있어 보여. 누나 하나도 안 과하고 되게 진짜? 예뻐. 고급스러워 보여. 그러면 눈에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한번 발라줄게. 네. 이거는 이제 립스틱 제형이니까 눈두덩이에 팍 바르게 되면 좀 오일리하니까 좀 아이클이 이제 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젤리 약한 네 번째 손가락에 툭툭툭 해서 덜어낸 다음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다가만 펄을 살짝만 올린다는 느낌으로. 과하게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돈 많이 들어올 것 같나요? 레오도 한번 발라봐. 나도? 발라볼까? 우리 같이 부자 돼보자고. 볼륨을 넣어주세요. 진짜 연말에 파티 갈 때 이런 거 바르고 가면 진짜 딱 나한테 시선 집중될 것 같아. 하나만 봐. 내가 또 다른 걸 준비했지. 짜잔! 레드립이라가 로레아 파리 이렇게 얹어봤어. 금빛 또는 약간 레드가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언제 이런 걸 또 했어? 우리 재간둥이. 아유, 귀여워. 누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메이크업 할 거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너무 막 과하게 하고 이러는 건 좀 내 스타일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메이크업 할 거 이미 찜해놨어. 뭐? 바비브라운의 신상 초콜릿 와인 팔레트야. 어머. 근데 왜 초콜릿이랑 와인이야? 그 바비브라운 여사 알지? 이 브랜드의 창립자잖아. 근데 그녀가 레드와인이랑 다크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 어머, 어쩐지. 바비 언니 나랑 취향 비슷하다. 이거는 와인? 와인 컬러.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 컬러. 사실 바비브라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색감 전체적인 면에서 막 엄청나게 변화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이제 뭔가 익숙한 컬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만큼 내가 이 팔레트 안에 한 손 안에 딱 담아두고 쓰기 굉장히 웨어러블하고 좋은 컬러들인 것 같아. 이거는 코코아나 블랙 컬러가 있는 초콜릿 팔레트고 이건 약간 붉은기랑 버건디 계열도 살짝 섞여있는 와인 쪽 팔레트입니다.
특히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세 가지 컬러는 이제 라인으로 쓸 수 있는데 바비 브라운에서는 약간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좀 라인 자체도 좀 그림자 느낌 날 수 있도록 이런 파우더 타입의 라이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인을 그리면 되게 자연스럽게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역시 뷰잘녀야. 역시 뷰잘라. 그럼 우리 한번 메이크업 해볼까? 좋아. 시작. 난 끝. 나도. 나 어때? 번졌어요. 자, 여기로 보세요. 위로 보세요. 네, 됐습니다. 와인 컬러의 그윽한 느낌이 되게 은은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나도 지금 너무 음영감 있고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여. 맞아요. 제가 되게 평소에 좋아하는 메이크업이에요. 브라운이나 초콜릿 컬러 활용하는 맞아. 게 진짜 그냥 딱 무난하면서도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올 크리스마스 때는 이런 초콜릿, 와인, 아이 팔레트로 그윽하고 섹시한 아이 메이크업 해보세요. 지금까지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 뷰티풀 에디터 박정희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안녕. 흰 눈 사이로 오, 설레를 타고 오, 달리는 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